현대소설시 마당 깊은 집 할게. 쌤이 기억하기로는 요게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어. 그때 고두심 배우가 여기 엄마 역할을 하고, 여기 길라미 역할을 누가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성장 소설이야.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6.25 전쟁 직후야. 이 가족들이 6.25 전쟁 전에는 그냥 단란한 가정이었어. 근데 6.25 전쟁이 나면서 아버지는 북한으로 가고 지금 남한에 남아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처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큰아들 길라미한테 가장으로서 이게 책임 이런 걸 굉장히 지어주는 거거든. 6.25 전쟁 직후에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다 들어가 있고, 마당 깊은 집이라는 것은 옛날에 집들이 보면 이렇게 집이 이렇게 좀 높이 지어져 있고 마당이 이렇게 좀 밑에 내려와 있어. 좀 한참 이렇게 밑으로. 그래서 마당이 깊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 외에 여기에 세 명의 집이 지금 세들어 사는 거야. 이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고, 김원일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고, 자기 이야기인 거지. 자전적 소설이고, 어릴 때 얘기했으니까 성장 소설인 거지. 성장 소설이고, 1인칭 주인공 소설인데, 그런데 어릴 때 시점하고 어린아이의 시점, 어린 아이의 시점에다가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아마,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우리 자기 심리는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심리, 어머니 심리는 알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마 그때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 어른이 돼서 회상해보니까 그런 같다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는, 어른의 시점도 같이 나오는 거야. 과거를 회상하는 어른이 된 나의 시점,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교차합니다. 교차해서 나타나고요. 자, 좀 보면 집주인은 엄청 잘 살고요. 집주인은 여기서 안 나오는데, 집주인은 엄청 잘 살아. 호화로운 생활을 해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기 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는데, 나가 주인공 누구냐면 길남이야. 길남이고, 누나가 있어. 누나가, 자, 손녀 누나가 있고요. 누나는 나중에 초등학교 교사가 돼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느질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엄해요. 엄하고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 생활력이 강한 신. 생활력이 강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동생이 둘이 있는데, 동생은 길중이하고, 자, 길수야. 길수가 죽어요. 자, 뇌망염인가 이런 걸로 죽는데, 뭐 가마니 같은데 둘둘 말아가지고 성당 뒤에 막 그냥 아무렇게나 묻고 그러거든. 그런, 자,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그런 집이야. 그런 집인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가 시골에서 이제 머슴 비슷하게 하다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가야 되는데, 그 시기에 안 맞아가지고 집에 와서 지금 아무 일 없이 놀고 있는 그 상황이야. 그 상황인데, 그 이제 어머니가 그것도 의도한 거지. 그 시기가 안 맞아가지고 안 맞게 이제 중학교 보낼 돈도 당장 없는 거야. 그래서 놀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시점이야. 그 시점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얘한테 뭔가를 하라고 하는 거야. 돈을 주면서 뭔가를 하라 그래. 어이구야. 두 번째 여기 적었네. 앞으로 갈게. 여기 밑에 뒤에 페이지 적어버렸네. 앞으로 가서. 앞마당 정원에 철쭉이 활짝 핀 5월 초순 어느 날이었다. 5월 초순, 이게 지금 3월 달이면, 3월 달에 보통 이제 학교에 진학하고 입학하잖아. 근데 5월 초순이야. 이게 이제 입학 시기가 안 맞았어요. 봄날,
봄이지. 봄이고 시간적 배경인데요. 중학교는 벌써 입학하고 난 다음이잖아. 그래,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뒤에 와가지고 중학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어. 일단 어머니가 당장 보낼 형편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입학, 중학교 입학 시기를 놓친 거야. 시기를 놓침. 오전반, 길중이가 오중반 공부를 끝내고, 길중이 동생이지, 그지? 동생이고요.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돌아와 길수까지 합쳐. 길수가 약간 아까 전에 죽었던 아이. 내 식구가 점심밥을 먹고 나서였다. 어머니는 나를 불러 재봉틀 앞에 앉히더니 재봉틀 수납에 돈을 꺼내어 내 앞에 밀어 놓았다. 얼만가 세어봐라. 돈을 세어보니 80환이야. 환 이거 1950년대임을 알 수 있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어이야. 자, 공작 담배를 따지면 내 값을 살 수 있었고요. 나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는 줄 알았어요. 지금 봐봐,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이지. 어머니 심리 안다 모른다. 몰라요. 자, 나 1인칭. 자, 1인칭 시점이란 거 알 수 있지. 서술자가 작품 어때? 바퀴 아니야. 작품 안에 있지, 그지? 안에 있고,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특징. 특징, 다른 인물의 마음은 모른다. 여기는 지금 언제야? 과거의 나지. 어릴 때의 나지, 그지? 지금 나는 초등학교 졸업하고요. 지금 대구에 온 거야. 엄마가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길라마. 내 말 잘 듣거라. 나는, 니는 인자, 애비 없는 집안의 장자다, 장남이라는 거야. 가난하다는 거 무신죄인지 그 하나 이유로 이 세상이 그런 사람한테 얼마나 야박하게 대하는지 니도 알지? 지금 방언 사용하고 있지? 방언 사용하면, 자, 생생하고요. 사실감을 높여주고 있지? 사실감을. 높여주고 있고요. 난리 겪으면 배를 철철 굶었대. 네가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두 눈으로 가난스름이 어떤 긴 줄 똑똑히 봤을기라. 난리는 6.25전쟁을 얘기하지. 6.25전쟁을 겪으면서 네가 얼마나 가난이 힘든 줄 알았을 거다. 오직 성한 몸뚱이뿐인 사람이 이 세상 파도를 이기고 산락하모. 남보다 갑질을 노력해야 겨우 입에 풀칠한다. 이거 지금 엄마가 얘기하는 것은 남들보다 갑질을 노력해야 한다. 이게 지금 어머니가 하고 싶은 말이야. 겨우 그것도 봐. 이렇게 갑질 노력해도 입에 풀칠한다. 가난하게 그냥 겨우 먹고 산다. 니는 위치에 사는 학생이 학생들과 처지가 다른 기라. 위치에 사는 학생은요, 이건 주인집이야, 주인집. 주인집이면 부잣집이라는 거지. 부잣집 학생들하고 너는 처지가 달라요. 양친 부모 있고 집 있고 먹을 거 넉넉하니까 저들이사 말로 뭐가 부럽겠노. 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저 지인 누구야 이거? 주인집 아이들. 주인집 아이들. 아이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좋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지제. 그러니까 뭐야? 나보다 지금 쉽게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입에 갖고의 노력을 해도 입에 풀칠을 겨우 하는데 얘네들은 나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야. 있다. 돈 있고 집안 좋으이 남보다 출세도 많이 빨리 할 기라. 네가 있지 학생들보다 갑질을 노력해서 너 갑질 노력해도 어른이 되더라도 그 차이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지금 처지와 똑같을지도 모른다. 지금 처지하고 똑같이 힘들 거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가뭄이 심한 농사철에 가뭄이 심한 농사철은 뭘 나타내는 걸까? 가난한 환경을 나타내는 거고 가난한 환경을 나타내는 거고 하늘만 쳐다본다고 어데? 하늘만 쳐다본다. 환경만 탓하는 거. 환경만
탓한다고 형편이 탓하는 것. 어데 양식이 그저 생기겠나?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갑절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위치를 올려다보고 살게 되더라도 늘 위치를 올려다보고 살게 되는 것. 이것은 자,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살더라도 부자들을 부러워하며 살더라도 니는 이대로 웃자든동 힘 잘하는 대로 노력해 보는 길밖에 더 있겠나? 4살 이제 너그 성재간 형제간 잘 크고 남한테 눈총 안 받으면 사람 굿이라고 사는 기나 바라보고 살아갈 내리말 인생 아닌가? 뭐 하라는 거야?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 이거 어머니의 당부지. 어머니의 당부가 갑절의 노력을 해야 한다. 갑절의 노력을 해도 저 이집 사람들 못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도 입에 풀칠 하고 살려면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 있대요. 미안함하고 아들한테 이제 미안함하고 슬픔하고 같이 묻어 있는 거지. 머리 숙이고 있던 나는 눈을 조금 치켜 어머니를 보았는데요. 어머니의 외양이 나와요. 속눈썹에 눈물이 묻어 있었다. 여기 보면 아직 40살도 안된 나이에 어머니는 노인 같아 보인 거야. 너무 고생한 거야. 사실 어머니는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전에 좀 편안하게 살았어. 나이가 곱줄로 먹은 듯 하대요. 그래서 윤기 흐르던 탱탱한 살결, 예전에는 그랬겠지, 그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여기서 보면 어머니의 외양 묘사가 나와 있는데 변화가 심한 거지, 그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고생을 많이 한걸알 수가 있습니다. 길라미 니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창창한 세월이 남았잖나. 그러이 지금부터라도 악심 묻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가 보건대 지금 우리 처지에서 네 장래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우리 장래는 너 이제 두 가지 길밖에 없대요. 한 가지 첫 번째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배운 바 실력이 남보다 월등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야.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한 예로, 모범적인 사례를 드는 거지. 사례 첫 번째, 정민이. 평양댁 정민이 학생 봐라. 아버지 없이 저희 엄마가 군복장수, 엄마가 군복장수 하나 봐. 얘는 나중에 의사가 돼요. 그래서 무슨 내과? 이렇게 의사가 됩니다. 엄마 군복 장수에도 공부를 얼마나 잘하노. 윗째 학생 둘 가르쳐서 번 돈을 가용 보태고 집에서 보탠대요. 12시 넘어까지 호동풀 캐놓고 자기 공부를 안 하나. 그래 반장하고 늘 1등이라 안 카나. 가는 반드시 판검사나 대학 교수가 될 기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첫 번째는 정민이 학생처럼 공부 열심히 해라. 두 번째는 자, 네가 이 세상 파도를 무사히 타는고 이기는 길은 세상살이를 몸으로 겪고 경험을 많이 쌓는 길이다. 재주 없고 공부하기 싫으면 부지런히라도 해야 한다. 너 경험 많이 쌓아야 된다. 이게 두 번째야. 첫 번째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두 번째는 몸으로 해야지. 그러면서 모범적인 사례가 준호 아버지야. 준호 아버지가 사례, 이제 모범적인 사례 두 번째. 몸으로 열심히 사는 분. 자, 아버지 한 팔이 없어도 묵고 살겠다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서잖나. 서리적 표현하는 거 맞지? 서리적 표현으로 이
준우 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나타내는 거야. 남자는 그렇게 밥 숟갈 놓자 말자 밥상을 긁어넘고 나서 불알이 요런 소리가 나도록 자 그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띠댕겨야 제 식구를 먹이 살린다. 그러이 내 하는 말 말이제 내 하는 말인데 니도 이제 하고 싶은 말 나오는 거야. 긴 해를 지금 중학교 안 가고 지금 와서 있잖아. 그치? 긴 해를 집에서만 보내니 오줌 심생하겠나. 그래서 내가 국리를 짜낸 끝에 자기가 국리를 짜낸 끝에 그 돈을 니한테 80만을 주는 거야. 재봉틀 쓰라면서 내가 저 80만을 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 경험을 쌓으며 성실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거야. 성실히 살기를 바라게 해서 그럼 경험 쌓을 수 있도록 내가 돈을 준다는 거지. 뭐 하라고 할까요? 이 돈을 뭘 어째 하라고 해 하니까 나는 어리둥절하여 손에 쥔 돈을 내려보았다. 길라마 그 80안으로 신문을 팔아서 팔아래요. 신문 팔아 돈을 얼마만큼 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힘으로 돈벌이를 해보모. 돈이 얼마나 귀한 줄 알 수 있을기라. 이 돈을 쓴맛을 알락하모. 그런 갱음이 좋은 약이 될 테니께 천년 고생도 돈 주고 못 산다는 속담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경험 쌓기 위해서 신문팔이 하라는 거야. 내가 감히 거역할 수 없는 어머니의 옹리 받긴 말이었다.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생각해보면 어른이 된 화자. 어른이 된 화자고 어머니 그 말씀은 입학기가 지난 뒤 일부러 5월달에 부른 거야. 대구를 불러서 올 때 이미 예정해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머니 벌써 계획이 있었네 이거야. 예준 계사님이 분명했다. 시골에서 내놓은 망아지로 지내며 초등학교 남아 근근히 마치고 올라왔으니 한 해 동안 도시 물정이나 익히게 하며 제가 벌어 제 학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뚫게 해주자. 어머니는 그런 궁리를 해두었고 내가 대구시로 나온 지 열흘쯤 지나자 드디어 실행의 용단을 내렸음이 틀림없었다.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의 어도가 그때는 몰랐는데 알 것 같다는 거야. 어머니의 의도를 현재 시점에서 생각을 한 거야. 생각을 하고 자 그리고 나는 자 다시 이제 어린아이인 화자로 돌아가는 거야. 나는 돈 80안을 주머니에 넣고 막막한 심정으로 집을 나섰다. 신문을 팔지 못하겠거든. 그 돈으로 차비해서 다시 진영으로 대구 옆에 진영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영 단감 유명하잖아. 그지? 내려가 술집 중놈이 뭐 머슴 같은 거야. 되든 장돌뱅이가 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와. 부정적 미래 상황을 가정하면서 신문 안 팔겠거든 오지 마라 이러는 거야. 미래 상황 가정하면서 자 어머니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거야. 신문 팔아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아기찬 마지막 말을 떠올리자 나는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다. 길거리나 어슬렁거리다 돌아가면 어머니는 틀림없이 저녁밥을 굶기고 어쩌면 방에서 잠을 자지 못하게 내쫓을는지도 모른다. 어머니는 누구보다 자식에게만은 엄격하고 냉정한 분이라고 성격이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끼니로 보리죽 한 그릇을 먹고도 나는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밤중에 위채 부엌으로 몰래 이제 도둑질하는 거야. 가가지고요. 주인집 부엌에 남은 밤을 뒤적거려 먹기로 작정했던 것이다. 그런 작정을 하기까지 식모 안시, 지금 안시가 비로 돼 있지, 그지? 그럼 안시가 대한
문제가 나올 거잖아. 잘 봐야 되겠지. 남은 밥을 부엌 어디에 두는지 엿보아 두었던 거야. 미리 이제 훔쳐 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살림머니 잠자리에서 빠져나와 반바지를 껴입고 마당으로 나가지고 우선 변소 가는 척 하는 거야. 아,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부엌 문이 살짝 열고 들어가고요. 시렁이를 더듬고 소쿠리가 만져졌는데 소쿠리 밥을 왜 이제 안 넣어놓느냐면 실까 봐서. 자, 실까 봐서 소쿠리를 덮어두곤 했는데 밥이 반쯤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한 움큼 지어내어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니까 안씨가 뭐라 그러냐면 부엌에서 지가 부엌 소쿠리를 벗기고 밥그릇을 뒤졌다고 안씨가 얘기하는 거야. 아, 그래서 아, 내가 소쿠리를 안 듣고 나왔나 보다 하면서 난 지금 당연히 시침이 떼겠지. 그 이튿날 이틀 뒤에 또 간 거야. 이제 대담해졌어요. 김치 밥만 허겁지겁 먹었는데 김치 사발까지 부뚜가하게 내려 반찬과 함께 남은 밥그릇을 몽땅 비웠어요. 그리고 종지에 있어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건져 먹었는데 쇠고기 장조림 먹은 거야. 와, 부자들은 소고기를 이런 반찬으로 만들어 먹나 보다 하면서 이제 생전 처음 먹은 거야. 그럼 세 차례 훔쳐 먹은 그 이튿날이었어. 들켰어요. 자, 안씨가 나를 불러요. 불렀습니까? 말을 더듬어요. 왜요? 불안하지. 불안감에 지금 안씨가 나를 부르니까 불안감에 자 불렀습니까? 나는 말부터 더듬거렸고 얼굴이 불에 샌드 달아올랐고요. 가슴이 뛰었어. 길라마, 네가 밤중에 우리 북에 들어온 거 안 돼. 알고 있대. 알고 있다는 거야. 아, 아줌마 봤단 말이지. 네, 아줌마 되게 좋아요. 타일러요. 이놈의 자식, 응? 도둑고양이만요. 들어와서 막 이러면서 니네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쫓아낼 거야. 이러지 않고요. 그 말 안 할 테니 다시는 그런지 말거라고. 그러면서 너 점심밥을 굶어 배가 좀 고프더라도 사나이 대장부가 될라카모 그쯤은 꿋꿋이 참을 줄 알아야지. 너가 어머니는 물론이고 성세간에 형제간도 그렇게 참음이 이 여름철을 힘겹게 넘기고 안 있나. 내 아무한테도 이 말 안 왔구만 하면서 아줌마 진짜 이걸 지켜주는 거야. 안씨의 부드러운 목소리, 안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를 말하며 고개 빠뜨린 내 어깨를 다독거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조그만 소리로 대답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또 어른 서술자가 나오는 거야. 안씨 충고에도 도둑이란 말, 안씨는 충고하는 그 중에도 도둑이란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어른이다, 그치? 아, 그리고 고개를 빠뜨린 내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고 부끄러웠지. 어느 사이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안씨가 내 밥도둑질을 어머니한테 기뜸했다면 나는 수포대 해초리로 종아리며 등줄기에 지렁이 자국이 나도록 매를 맞았을 테고 몇 끼니 밥을 굶게 되었을 터였다. 자, 나는 근데 이것도 봐봐. 만일 얘기했다면 자, 어머니의 평소 성격을 봐서 어머니의 평소 성격으로 봐서 예상되는 상황이지. 예상되는 상황을 그러면서 맞고요. 집안의 장자가 남의 밥도둑질을 하다니 이 소리를 갖다 계속 꾸지람으로 들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러나 안씨는 내 행실을 외작이지. 왁자지글하게 뜨거든 거. 이거 안 하겠다는 약속 지켰고 그 뒤부터 나는 남의 물건이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바닥에 떨어진 동전, 도망연필이라도 내 것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때 안씨의 그 따뜻한 충고 덕분이었다. 하면서 마당 깊은 집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